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같은 날인데 자켓을 벗고 다른 날인 척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뒤에 보이시는 자석, 건대 유형의 문제죠. 요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좀 디테일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석 직접 이제 촬영을 해서 배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일단 여기 보면 그냥 자석에 대한 질감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롭게 들어간.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파시지는 않았고 그냥 수업작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예비반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좋네. 엄청 많이 파한다기보다 그냥 기본 그냥 주제에 딱 맞는 해석만 한 것 같아요. 축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리뷰 한번 하시죠. 네. 네. 자, 이거 건대 예비반 문제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건대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겁을 많이 먹었었죠, 사실.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굉장히 이제 건대 교수님이 겁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게 딱 들어갔는데 막상 나온 소재가 어렵지 않았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1, 2부는 이제 예비반 주제고 네. 그리고 이거는 1부 주제인데 이제 예비반 주제에 맞게 조금은 난이도 조절을 해서 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네. 조금 뭐 좀 약간 좀 문제 해석을 할 만한 어떤 소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연락 왔을 때 쉬운 문제라고 해서 조금 저는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네. 아무튼 뭐 예비반 문제니까 그래도 뭐 이제 약간 좀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문제 그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구성을 하시오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뻔하죠. 자석은 이제 자력을 가지고 있고 쇠가 달라붙으니까 그 어떤 붙는 모습을 좀 약간 예, 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수상작들도 보면 어떤 기본적인 구성을 제외하고 연출로만 이제 승부했던 그림이 한 장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질문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색깔이 클립이 색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어떤 그 색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의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색깔을 일단은 몇 가지 색상 이상 쓰라고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색상을 일단 여러 가지 색상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색상을 배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이렇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의 조합이라든지 검은색, 노란색 조합은 이렇게 굉장히 명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목을 끄는 거는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네. 비교적 조금 색상이 좀 덜한 거를 죽여줘야 될 부분에 배치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파란색 부분에 빨간색 클립을 배치를 해주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접근법이 했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주제부에서는 그냥 대비가 날 수 있는 그런 충돌이 네. 충분히 있는 사물의 색깔들을 넣어주고 이제 배경에서는 조금 덜한 친구들이 뭐 들어가는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몇 가지만 해서 약간 컨셉적으로 이렇게 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질문 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건가요? 네, 네. 큰 자석 밑에가 밝은데 아 네. 아 이제 또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 저는 빛이 휘서면 밑에가 어둠 잡히라고 배웠는데 네. 저거 저래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네. 대리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빛이란 건 이제 그림 안에서 본인이 연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밑에서 빛을 쏘아올린 역광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 근데 이 빛방향이랑은 사뭇 다르죠. 네. 이 빛방향은 위에서 여기가 잡히고 위가 밝고 근데 이제 물체끼리 붙지만 않게 연출을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흰색 공간에서 빛을 강하게 받았다는 느낌만 연출을 해주고 딱 봤을 때 너무 빛 방향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어색하게만 안 느껴지면 빛의 연출은 본인 의도에 따라서 작품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배치를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 그렇죠. 뭐 이것도 저도 이제 뭐 관찰을 좀 많이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저게 흰 도화지 위에 저 자석을 올려서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네. 저거가 맞아요. 저렇게 반사광이 잡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김 선생님이 말해 주신 것처럼 빛을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 위치에 블랙톤이 안 잡혀서 그림이 조금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넣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렇죠? 네뭐뭐 네, 뭐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어떤 컬러나 톤의 어떤 밸런스를 봐가면서 빛의 연출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자력이 어떤 기능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줘라라고 해서 자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요? 일단 달라붙어야겠죠. 일단은 달라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메인이 되는 이 주제 쪽으로 네. 이제 이렇게 모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모든 축들이 다 이 여기 꼭지점을 향해서 모이고 있죠. 약간 도와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여기서 강한 자력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방사형의 어떤 축 연출은 네. 굉장히 이목을 끌기 좋은 조형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력이라는 어떤 특징이랑 맞물려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아주 클립이 어떤 걸 수 있는 어떤 물성이 충분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약간 좀 그렇죠. 이제 주제부에서 조금 이렇게 여기가 걸려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하게 됐고 근데 좀 이해는 가는 게 저게 또 자력이라는 어떤 특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건다라는 물성까지 더해져 버리면 굉장히 어떤 연출적으로 좀 산만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요거를 일단 저는 걸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있었네. 걸렸고 연출이 돼 있는 거는 사실 요걸로 사실 뺐고 자력이 우선을 뭐 집중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네. 일단 자석 세 가지 저 크게 들어오는 저 세 개가 축이 되게 재밌게 세 가지가 충돌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뭐 이거 말고는 또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물체를 보통 학생분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듯한 각도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그냥 평범한 각도로 주제부를 연출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강하게 세워가지고 뒤쪽 확 넣어주면 임팩트가 확실히 있는 구도도 해볼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또 저 각도여야만 저 자력이 붙는 느낌이 더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도 형태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관찰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림 안에서 그게 없이 그냥 뭔가 외워온 듯한 이렇게 구도에 짝 맞춰진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죠? 네. 이 영상이 더 길어지면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손인사라도 박수 말고 손인사라도.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리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석의 옆면을 칠하고 있는데요. 옆을 좀 더 눌렀죠. 밑면을 누르지 않고 옆면을 눌러가지고. 이제 화면상에서 많이 드러나는 위치부에 있는 부분을 세게 눌러줌으로써 어둠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피스텔 붙이고 했기 때문에 떼기 전에 묘사까지 진행을 해놓고 떼면은 한 번에 많이 그림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기 전에 한번 묘사까지 초벌 묘사까지 진행을 해줬고요. 이제는 메인 부분에 이제 조금 어두운 면을 먼저 칠해주려고 이렇게 오려내고 있습니다. 밝은 면까지 채색을 해주고 밝은 면에는 조금은 다른 색깔을 넣었어요. 버밀리언 같은 약간 주황색 오렌지 계열 레드를 썼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포인트 부분에 조금 더 색감을 넣고 포인트로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넣었고요. 옆면에서도 좀 위쪽을 향하고 있는 면은 밝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섞은 색을 조금 살짝 발라줬고요. 지금 밑에 색을 연하게 입혀놓고 이제 한 번에 이제 묘사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석의 우두투둘한 그런 묘사까지. 자석이 이제 돌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력이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돌 묘사가 비슷하긴 한데 완전 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살짝 우두투둘한 묘사 느낌만 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드 부분 안쪽을 보시면 저렇게 파란색이 살짝 비치는데 실제 자석 보면 저쪽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살짝 색감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조 공정에서 전체 파란색을 다 입혀놓고 레드를 나중에 한 번 더 페인트를 입히면서 생긴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채도 조절을 통해서 채도 명도 조절해서 살짝 뒤로 밀어져 보이게 채색을 해줬고요. 레드 톤 다운을 해서 블루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탁한 색을 써줬습니다. 묘사를 하면서 살짝 어둡게 탁하게 눌러줬고요. 뒤쪽은 앞쪽보다는 살짝 명도를 밝게 처리를 해서 뒤로 살짝 풀어져 보이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저렇게 저는 이제 일일이 저 하얀색 부분을 칠했는데 저거는 이제 방법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방법이 편하면 저렇게 하시고 꼭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면 클립을 한 번에 나중에 이제 어둡게 누르기도 하고 색을 바꾸기도 해요. 제가 저 부분을 나중에 이제 색을 변하게 딴 걸로 칠해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다 보니까 색이 이제 클립이 색이 너무 많아서 엉키고 좀 안 드러나고 이런 것 같아서 나중에 색을 좀 바꿔줬어요. 초벌에는 흰색 빨간색으로 채색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로따로 저렇게 덩어리를 잡아줬는데 막상 해보니까 따로따로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같은 색상의 클립을 한 번에 싹 칠해주는 거죠. 이제 같은 색을 한 번에 몰아서 처리를 해주면 시간이 단축이 되고 물감을 또 짜서 조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편리하게 그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겠네요. 계속해서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 흰색을 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흰색 부분에 살짝 약간 블루기를 돌게 했어요. 약간 쿨그레이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블루기를 좀 넣기 위해서 약간 블루그레이 색상을 좀 섞어서 그레이에 사용을 했습니다.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빛을 표현한다기보다 나중에 그냥 후 처리를 해줄 거 생각해서 한 번에 블랙을 밀어놓고 하는 게 더 훨씬 편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렇게 칠을 해줬고요. 역시 블랙 앤 화이트로 된 색상은 모두들이 다 한 번에 칠을 하고 있죠. 저렇게 해야 이제 한 번에 그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뒤쪽은 살짝은 풀어줬어요. 그리고 앞쪽에 흰색 파란색 부분.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제가 좀 계획을 바꿨어요.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 클립이 들어가면서 뒤에는 자석을 너무 많이 가린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뒤쪽을 밀어버렸어요. 자석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부분에 큰 근경 부분 채색을 해줬고 이 앞부분에 큰 근경 부분도 사실 나중에는 블랙을 엄청 많이 때려요. 제가 이제 넣다 보니까 뒤쪽이 밝은 면인데 앞쪽까지 밝다 보니까 앞뒤 차이가 안 나서 검은색을 한 번에 확 눌러서 더 잡아줬습니다. 지금 초벌 과정이라고 그냥 색을 입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생략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깨우친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밀어서 잡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조금 더 톤을 분리하고 세세한 톤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얇은 선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앞에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V자가 강조되는 저 부분에 이제 제일 튀는 노란색 색상을 노란색 배색 색상의 클립을 배치를 했습니다. 뒤로 가는 데는 살짝 화이트를 섞어서 조절을 했는데 뒤는 살짝 지금 안 보이네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클립을 다 하나하나 잡을 필요는 없다. 한 번에 어둠을 밀어서 잡아도 무방하다. 어둠을 밀어서 잡을 때는 그냥 블랙 색상 같은 걸 한 번에 쭉 밀어놓고 그걸 이렇게 한 번에 풀면은
되는데 이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건 저렇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이 배색이 돼 있으면은 빨간색을 풀다가 노란색에 이 빨간색 묻어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뒤로 가면서는 레드도 살짝 조절해서 뒤쪽으로 살짝 풀어줍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흰색, 검은색을 했는데 흰색 부분이 너무 이제 클립을 딱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흰색, 검은색이 아닌 나중에 검은색, 노란색으로 배색을 바꿔줬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검은색을 칠하고 있죠.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작게 그리면 이거는 해줘야 돼요. 이게 약간 노동의 힘듦이 있죠. 이렇게 자잘하게 그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붓이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색연필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톡톡톡 찍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뒤쪽이니까 그냥 한 번에 톡톡톡 찍어주면 붓이 제일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민트색이에요. 민트색이라 해야 돼요. 민트색 조색을 사용을 해줬고 저 같은 경우는 패스 물감에 컴포스 블루 색상을 썼어요. 그게 가장 이제 유사한 색상인 것 같아서 그걸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쵸? 지금 이제 블랙으로 이제 한 번에 밀어서 잡고 있어 덩어리를. 생각보다 이제 클립의 덩어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블랙 양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에 블랙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했으면 빠르고 더 편했을 텐데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법이죠. 자, 저 부분에 원래 저 부분 어떻게 돼 있었죠? 저 방금 칠한 부분? 저 부분은 이제 파란색이고 엄청 그 자석을 많이 가리고 있었는데 저 부분을 이제 검흰으로 바꾸면서 뒤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찾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검은색, 노란색 부분도 사실 원래 검은색, 빨간색, 아니, 노란색,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검은색, 노란색으로 바꿔서 명도 대비를 해줘서 더 힘있게 바꿔줬습니다. 지금 화이트를 찍고 있죠? 하여튼 밑에서 올라온 빛을 방향은 밑에서 올려치는 약간 역광 느낌으로 조금 해서 빛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채색을 해줍니다. 중간에 보면 저 파란색 부분에 묻어있는 페인트, 레드 페인트도 살짝 있고요. 화려하게 화이트를 찍는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뭔가 마무리를 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또 주제분데 또 화이트 안 찍고 그냥 끝내기 좀 서운하니까. 찍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딱히 찍을 때는 없더라고요. 클립에 이제 밝은 빛이 비치는 부분을 그냥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 클립 화이트 찍을 때 좀 조심해, 예, 강조할 게 있는데 이제 색하고 색 다른 배색이 붙어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근데 그 부분을 한 번에 연결해서 이제 화이트로 칠하면 그게 이제 한 물체의 덩어리로 해석이 돼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로는 연결, 블랙도 연결, 하지만 배색은 다르게. 그렇게 해서 다른 배색을 묶어서 채색을 해주면 그게 한 클립의 덩어리로서 더 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화이트를 많이 안 찍어주고 물체하고 물체 붙는 쪽만 살짝 칠을 해줬고요. 색연필까지 써서 앞뒤 관계를 좀 더 정리하고 반사광 같은 부분에 이제 어두워진 부분에 색연필을 살짝 그냥 털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살짝 풀리는 느낌 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네요. 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보이는데 이제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브이자로 모여지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V자형의 구도를 강조해주고 주제부 쪽으로,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자력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 세로로 세워진 메인 자석 쪽으로 이제 클립데이 마구마구를 모여드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연출을 해줬고요. 채색을 하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그냥 일일이 클립을 하나하나 배색을 다르게 체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배색 배치하기도 힘들고 이제 시간도 거기서 조금 오래 걸렸죠.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밸런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주제 제시문이. 그래서 자력이 느껴지는 구도 그리고 클립의 어떤 자유로운 배치 그리고 특징 이런 거를 강조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또 리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